오늘 주제는요, 회로중심 PDM. 그래서 PDM이 이제 프로덕트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래서 제품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여기에 특별하게 이제 제가 회로중심이라고 이제 의미를 붙였는데, 이제 이 PDM이 이제 회로 개발의 특성을 고려한 이제 제품 데이터 관리에 되겠다. 는 의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객사들이 만드는 어떤 여러분들이 만드는 지금 제품이 제품에 이런 하드웨어 자체가 하나의 제품이든지 또는 하드웨어에 그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 케이스 정도만 기부로 구성되어 있고 보드가 메인 제품이신 분들 또는 회로의 비중이 제품 구성에 있어서 한50% 이상 또는 그 이하더라도 어떤 회로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계실 때에는 우리가 이제 제품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회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그 회로 개발, 하드웨어 개발의 특성을 좀 반영된 그런 PDM에 대해서 오늘 같이 여러 개발하시는 여러 고객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로 중심 PDM의 정의를 일단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제품의 많은 부분이 회로, 뭐 회로라고 하기도 하고 회로 하면 또 반도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회로는 이제 하드웨어. 또는 이제 보드 같은 그런 회로로 이루어진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회로의 특성을 반영한 제품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회로 중심 PDM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회로 개발의 어떤 특징은 뭐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뭐 기구하고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구는 이제 보통 전부 다 개발품이 위주인데 회로 개발은 이제 PCB하고 PBA 보드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이지만 이제 보드에 올라가는 주요 부품들은 이제 반도체 IC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조리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로에 사용되는 심볼, 그 다음에 PCB 설계에 필요한 어떤 풋프린트, 그 다음에 뭐 보드에 올라가는 펌웨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회로 중심 제품은 실제적으로 뭐 기구처럼 파트 설계하고 어셈블리 설계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절차들이 좀 있죠. 그래서 여기 기술된 것처럼. 회로 설계하고 PCB 설계하고 PCB 제작을 하고 또 PCB 설계 데이터로부터 마스터 PBA 봄을 추출을 하고 그거 마스터 PBA 봄에서 편집을 통해서 PBA별 봄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또 부품 구매 나가서 PBA 제작을 하고 이제 PBA까지 됐으면은 이제 펌웨어 설계를 해서 PBA 펌웨어를 올려서 보드 봄이 구성이 되고 보드가 되고 그 보드에다가 기급물하고 원부자재를 포함시키면 개발 제품 봄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제품이 되는 이런 어떤 단계를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회로도 파트리스트, PC 파트리스트, 마스터 PBA 봄, PBA 봄, 보드 봄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 제품 봄을 완성할 때까지 여러 단계들의 어떤 파트리스트 또는 봄들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스터 PBA 봄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마스터 PBA 봄은, PCB의 모든 부품이 다 올라간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마스터 PBA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한 개의 PCB에서 N개의 PBA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마스터 PBA 봄이라는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한 거고, 이 마스터 PBA 봄을 이용해서 이걸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제 미삽이 되거나 또는 대치품들이 조정이 되면 그게 이제 N개의 PBA 봄도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회로 개발의 어떤 특징이라고 저는 이제 바라보는 거고요.
이런 특징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시사점으로 보면 이게 이제 그 회로는 이제 상용 부품인 반도체 칩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볼 프린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어떤 회로 컴포넌트하고 캐드인 심볼 프린트 같은 것들이 서로 연계돼서 하나의 라이브러리로 관리가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회로를 그리게 되는 거고, 회로도를 그린 게 이제 결국 PCB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보험의 기초적인 데이터들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그 회로 컴포넌트에 대한 정보, 속성 정보, 그 다음에 심볼 풋프린트들을 각각 관리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회로 컴포넌트는 뭐 ERP에 들어가 있다거나 부품 정보는 또는 뭐 엑셀로 정리하고 있다거나 심볼 프린트는 CAD 툴에 심볼 따로 프린터 따로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완전 의미가 없진 않으나 이게 하나의 회로도에 사용돼서 어떤 보험의 기초 자료를 이용하기까지에는 많은 수작업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회로 부품 정보하고 컴포넌트 정보하고 심볼 풋프린트들을 하나의 쌍으로 연관지어서 라이브러리에 해놓고 이 라이브러리 표준 라이브러리를 이제 회로도에 사용되면 바로 범을 뽑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로 개발 특징에 있어서는 기구에서는 뭐 이런 라이브러리 개념이 거의 없죠. 다 개발품이니까. 근데 우리는 상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용 부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회로 부품에 대한 속성 정보와 그 다음에 CAD 라이브러리, 심프린트가 연계된 하나의 쌍인 라이브러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시사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되고 있는 표준 CAD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회로도 설계에 바로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구분되어 있으면 안 되고 바로 라이브러리 관리에서 클릭을 하면 바로 사용하시는 회로도 설계 툴, EDA 툴에 바로 이 라이브러리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EDA 툴의 연관관계도 또 중요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회로 중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단계, 회로도 설계에서부터 제품이 나올 때까지 여러 단계와 롤 플레이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회로 개발에 있어서 어떤 워크프로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회로도 그리신 분은 또 하드웨어 설계자, PCB 하신 분또 PCB 발주를 나갈 수도 있고요. 보험은 또 PCB 온 거를 다시 또 편집하는 건 하드웨어 설계자가 하고, 펌웨어는 또 소프트웨어 설계자가 하고, 개발보험은 또 PME 보고 이렇게 롤 플레이도 다르고 절차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워크프로 기반 하에서 회로 설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의미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일반적인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WIP, WIP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워크 인 프로세스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중에 있는 데이터들, 워크프로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워크프로우 기반에서 또 이게 이제 한 차례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계속 개발 단계에서 계속 이 단계가 회로도 수정이 돼서 다시 또 PCB 발주가 나오고 PBA 제작이 되고. 이런 단계가 또 여러 단계 있고 또 양산 이관 이후에도 또 설계 변경에 의해서 이 프로우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리비전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설계 변경에 의한 개발 설계 변경, 양산 설계 변경에 의해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관리할 때이 워크프로우 기반의 하의 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즉 워크프로우 기반의 이력들이 항상 남아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기본적인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설계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 설계 데이터 관리가 잘돼 있는 설계 데이터로부터 보험이 나오고 그 보험을 통해서 현물이 만들어져야 뭐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 3점 정합을 우리가 일치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게 가장 기본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뭐 설계 변경이 발생하거나 뭐할때 본만 고쳐놓고 뭐 제작이 나가고 뭐 다음에 또쓸 때는 내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엉뚱한 걸또 고친다거나 또는 제대로 된건 고쳤지만 이전 게 반영이 안 됐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실제적으로 3점 종합이 깨져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 변경 프로라든지 모든 것들도 다이 라이브러리 디자인 워크프로 기반에서 우리가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져 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를 보면 우리가 보험에 대한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접근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보험에 대한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표준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표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회로 설계를 하고 그 회로 설계부터 제품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단계는 워크프로에 하에서 관리가 되고 그걸 통해서 설계 데이터로부터 관리되어 있는 설계 데이터부터 보험들이 필요한 시점에 보험들이 자동으로 생성됨에 따라서 우리가 3점 정합을 이룰 수 있고 보험 에러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설계 데이터 드리븐 보험으로서 우리가 항상 보험 간의 싱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게 회로 개발의 특징으로 본 특징 부분과 어떤 시사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어떤 PDM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회로 중심 PDM으로서 가치가 있다. 또 PDM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에번딩 컨설팅 그룹에서도 어떤 회로 개발을 할때 우리가 주요 관리 대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역시 라이브러리, 디자인 데이터, 그 다음에 워킹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는 게 있죠. 또한, DFM이라든지 이런 이제 어떤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밑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우수한 기업들 이게 이제 우수한 여기 밑에 있는 표가 이제 우수한 기업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비교한 건데 우수한 기업들은 이제 91%가 어떤 센트럴라이즈된 라이브러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쪽이 우수한 실적을 내더라 이런 얘기고요. 컴포넌트 매니지먼트 당연히 83%. 그래서 컴포넌트 관리하고 라이브러리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워크인 프로세스 기반에서 버전 컨트롤을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전문적인 컨설팅 기관에서도 역시 앞단에 말씀드렸듯이 회로의 어떤 특징, 회로 개발의 특징에 있어서는 우리가 라이브러리 부품 컴포넌트 인포메이션 관리, 그 다음에 워크프로 베이스에서의 디자인 데이터, 그 다음에 보험,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회로 중심 PDM의 구축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이제 구축 사례가 어떤 방법론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2002년부터 이쪽 일을 계속 해오면서 이제 여러 고객들을 만나게 되는데 고객 상황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주로 이제 대기업군이나 큰 기업들에 있어서는 이제 케이스 1 같이 이미 PLM이 존재를 합니다. PLM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근데 그 PLM이 주로 이제 기구 중심이고 하드웨어 쪽은 좀 배제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회로 쪽에 대한 부분이 이제 회로 비중이 제품상에서는 존재하지만 이제 PDM 기존 PDM에서는 이제 회로 개발 특성이 미반영됨에 따라서 회로 개발의 활용이 이제 미비한 경우가 발생을 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회로 중심 PDM이 필요한데 이때는 이제 기존 PDM이기 때문에 뭐 설계 변경이라든지 뭐 배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 PDM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구축할 필요가 없이 보통 이제 회로에 대한 거, 회로 아이템, 회로 라이브러리, 회로 아이템은 이제 여기 밑에 있듯이 회로 컴포넌트, PCB, PBA, 펌웨어, 보드 이런 것들이 다 회로 아이템이라고 제가 정의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템 속성 관리, 그러니까 체번도 하고 속성도 관리하고 그래서 회로 아이템 관리, 회로 라이브러리 관리, 그다음에 PCB 같은 경우에 회로 설계 데이터 관리, PBA 같은 경우에 회로 본 관리, 그 다음에 EDA 툴에 연계돼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모듈로서 구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PDM이 존재하지 않아요, 회사 내에.
그런데 제품의 구성에 있어서 회로 비중은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럴 때도 역시 이제 회로 중심 PDM이 필요한데, 이때는 이제 회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PDM이 없으니까 PDM의 원래 기능인 원래 존재, 갖고 있어야 될 어떤 모듈이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초도나 설계 변경이 됐을 때 그걸 배포하는 배포 관리, 그다음에 설계 변경 관리에서 체인지 리퀘스트나 체인지 오더 관리를 해주는 거, 그다음에 대시보드, 그다음에 회로 비중이 크고 뭐 회로를 보호하기엔 케이스 정도만 존재한다면 기구하고 원부자재 아이템 관리도 필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이건 뭐 엔케이드 인테그레이션까지는 필요 없고 우리가 아이템에 기구하고 원부자재 관리를 더 포함시켜서 이제 제품을 구성할 때 기구나 원부자재를 포함시켜서 제품을 구성하는 모듈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케이스 3는 역시 PDM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 기구와 회로 비중이 거의 반반인 경우인 거죠. 이럴 때에는 이제 회로하고 기구가 통합된 PDM이 필요로 하고 그러면 케이스 2에 언급된 기능 플러스 이제 기구 설계 데이터 관리, 이제 기구 범 관리, 그다음에 뭐 MKAD4라고 인테그레이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CATIA로 설계가 됐다. 그러면 CATIA의 CAP 프로덕트의 어세이 부분이라든지 얘는 CAP 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MKAD 설계해서 데이터들을 올리게 되면 기구 설계 데이터가 올라가지고 산출물이 생성이 되면서 필요한 기구 범도 생성이 되는 기구 설계도 생성이 돼서 그걸 회로 범하고 연관지어서 통합해서 제품 범위 완성이 되는 이런 케이스 3의 경우도 존재를 할 거고요. 케이스 4는 이제 기구만 거의 나와 있다. 그럴 때에는 이제 기구 모듈들만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1, 2, 3, 4를 다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물론 요번 웹비나가 이제 회로 중심 PDM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제 케이스 1, 2, 3, 4도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는 당사의 어떤 제품이 다 커버하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이번 세미나는 이제 회로 중심 PDM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사례를 보면 이제 케이스 1의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회로 중심 PDM의 케이스 1. 케이스 1은 이제 기존의 PDM이 존재하고 거기에 이제 회로 모듈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회로 모듈을 보완한 그런 개념이고요. 여기는 이제 L, 저 회사 이름을 말할 수는 없고, 이제 L에서 이제 자동차 관련된 사례인데, 요거는 이제 2014년도에 저희가 구축을 했고, 지금까지 이제 중국 법인까지 확대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들어갈 당시에는 매출이 한 7천억 정도 됐었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1조 4천억, 2배 정도 올라갔고, 그렇지만 회로 개발자의 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쪽이고, 그 사례는 뒤에 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조 4천 정도 되는 회사고, 기존에 이제 그 PTC사의 윈치라는 걸로 이제 PLM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뭐 비중이 50대 50, 50 정도 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회로 비중이 50, 기후 비중이 50 정도 되는 데인데, 근데 이제 윈치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윈치에서 이제 회로 쪽의 특성을 고려한 이제 PDM 쪽 기능들이 이제 좀 미흡하다 보니까 이제 하드웨어 개발 쪽에서는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제 봄 에러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이제 진단을 나오는데 자동차 부품사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가장 낮은 점수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고 지적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봄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봄 에러를 좀 잡는 방법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자 제가 이제 만남을 갖게 됐고요. 근데 이제 봄을 잡으려면 뭐 봄만 어떻게 해서 잡힐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브러리부터 부품 정보에서 라이브러리, 디자인 데이터 관리, 그다음에 봄까지를 다 우리가 시스템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설명드렸고 그래서 당사의 어떤 PDM 제품 이름이 싱크로 스페이스인데, 그 싱크로 스페이스를 갖고, 이제 윈치라고 메일하고 연관 지어서, 또 ED툴은 월캐드 캡처하고 알레그로 연계 지어서, 회로 PDM을 구축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이제 맨 하단을 보면, 이게 이제 모든 건다 워크프로 기반이고요. 예. 이제 회로 부품 정보하고 라이브러리 연계시켜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관리된 걸 데이터를 이용해서 회로 설계를 그리게 되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설계 데이터를 이제 워크프로에서 관리를 해주고 거기서 보험을 자동 추출하는 그런 개념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PLM이 있기 때문에 기존 PLM하고 연결되는 정보들은 이제 PLM에 있는 과제 정보가 연결되고 또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우리가 양산일관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PLM으로 우리가 설계 데이터가 보험을 넘겨주는 작업들이 있고요. 설계 변경에서 PLM에서 이제 이슈가 발생하면 실제 설계 변경이 적용돼야 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설계 변경 오더를 받아서 실제 설계 변경을 실행하는 행위들은 싱크로 스페이스 내에서 움직이는 이런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A로 시작되는 사업인 회사인데 이거는 이제 매출 5천억 500억 정도는 되는 회사고, 요거는 케이스 2인데, 이제 PDM이 존재하지 않았고, 회사가 뭐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PDM이 있지 않았고, 제품 자체도 거의 보드 자체가 제품이거나, 또는 보드에 약간 케이스 정도만이 기구로 사용됐기, 되는 데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케이스 2에 해당되는 구성 모듈로서, 우리가 이제 납품을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제품이 요번에 좀 GUI라든지 여러 기능들을 대폭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도화 버전을 이용해서 이제 제가 딜리버를 했고요. 요 화면은 이제 고도화된 화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홈 화면이 있고 거기에 투두 리스트가 항상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모든 이미지를 캡처할 수는 없으니까 아이템도 이제 회로 아이템, 회로 컴포넌트만 하는 게 아니라 기구하고 음부자재에 대해서는 이제 회로에 대한 것들을 회로 기구 음부자재에 대한 아이템 체번이라든지 속성 관리는 해주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디자인 보험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초도 배포 이후에는 이제 릴리즈하고 배포 릴리즈하고 디자인 체인지 해주는 이런 이제 화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케이스 3인데요. 여기는 이제 매출 한 7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여기도 PDM은 존재하지 않고, 여기는 지금 현재는 거의 100% 기구입니다. 근데 이제 조만간 회로가 이제 포함이 돼서 모듈 형태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건데, 이제 모듈 형태로 나갈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회로 중심까지도 포함되면서 기구도 가능한 그런 PDM에서 좀 가벼운 PDM을 원해서, 또 저희가 이제, PDM의 이제 싱크로스의 고도화 버전을 갖고 했고, 여기는 이제 카티아하고 오토캐드하고 캐디안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회로 기구 통합 PDM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카티아 디자인을 이제 업로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카티아 디자인을 이제 업로드하면 이제 아이템 넘버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PDM에 존재하는 아이템 넘버하고 카티아 디자인에 있는 아이템 넘버를 체크해서 두 개가 다 문제가 없으면 이제 디자인 데이터가 올라가지면서 이제 초기 제품 범위 구성이 되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음부자재라든지 추가되어 있는 부자재들을 이제 넣게 되면 이제 제품 범위 구성되는 형태를 간단하게, 이게 모든 기능을 다 표현한 건 아닌데 간단하게 화면들을 캡처해 봤습니다. 그래서 싱크로스페이스 제품은 물론 회로 중심의 그 PDM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도화를 거치면서 이제 싱크로스페이스는 이제 웹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지만 뭐그 EDA 툴뿐만 아니라 뭐 전기 캐드 또는 기구 캐드하고 인테그레이션이 되면서 1DB에서 워크프로 기반으로 전사적으로 제품 개발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서와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기구회로 전장 통합 PDM 시스템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오라클 또는 포스트그레이스큐엘, 오픈소스 DB도 지원을 하고 있고, 물론 브라우저도 엣지나 크롬을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구성 모듈로는 주로 이제 아이템, 그 다음에 회로에만 쓰이지만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디자인범, 설계 변경, 그 다음에 문서 관리, 그 다음에 배포 관리, 그 다음에 뭐
하루 쪽에 어떤 시뮬레이션, 내가 베리피케이션에 연계해서 우리가 연계된 모듈 또는 여기 펌웨어, 펌웨어는 이제 아이템으로 요즘에 포함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시보드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싱글스페이스 고도화 버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홈 화면입니다. 홈 화면인데 요즘 추세가 GUI 추세가 이제 그 팝업을 좀 많이 안 쓰는 쪽입니다. 그래서 원 페이지에서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끔 해주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프론트엔드는 이제 리액트라는 걸 이용해서 하고 있고, 디자인은 이제 피그마라는 걸 이용해서 디자인해서 이제 리액트가 이제 바로 반응형 웹이기 때문에 클릭하면 바로바로 이제 한 화면에서 처리가 됩니다. 백엔드는 우리가 지금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홈 화면인데, 일단 본인이 해야 되는 어떤 투두리스트들이 있고요. 위에. 그래서 디자인, 보험, 아이템, 설계 변경, 배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에 뜹니다. 그러니까 리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리뷰할 것들만 뜨는 거고요. 내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 사람은 디자인 쪽에 누르면 디자인 쪽 항목들이 이제 투두리스트가 뜨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액션들을 취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달라진 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것들은 알터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신규 노티스한 것들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걸 프로젝트에 연관지어서 할 때에는 제가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도 같이 대시보드로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듈들을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회로 쪽에서 아이템에 이제 회로 컴포넌트하고 라이브러리 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회로 컴포넌트 정보하고 심볼 프린트 데이터 시트들 같은 것들 또는 시뮬레이션 모델 이런 것들을 서로 통합 연계해서 우리가 라이브러리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런 것들은 다 아이템이기 때문에 일단 컴포넌트하고 라이브러리도 아이템에서 체번이 되고 아이템 속성을 주는 거고요. 크게 여기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뒤에서도 설명드릴 수 있겠죠. 크게 이제 우리가 아이템 뭘 등록하려고 그럴 때 여기 화면에 보면 맨 위에는 속성 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첨부 파일, 그 다음에 맨 끝이 라우터,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라는 건 이제 속성은 이해하실 거고 첨부 파일을 알 거고요. 라우터는 이제 우리가 승인을 받거나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때, 워크플로우를 태울 때 우리가 라우터 태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GUI를 좀 일치를 시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화면에서 바로 등록도 하고, 등록되고 나면 바로 리스트가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럼 리스트에서 우리가 조회해서 이제 클릭하면 이제 2day2라고 바로 연관지어서 라이브가 인서트 되는 거고요. 만약에 부품이 등급이 떨어져서 락이 걸렸다 그러면 리드 온리로 바뀌어서 실제 부품 정보는 볼수 있지만 우리가 회로도에는 배치가 안 되게끔 이용해서 우리가 표준 라이브러리 사용률을 증대시키고 부품 공용화를 달성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여기에는 다 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왼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예인데, 라이브러리를 조회해서 존재를 하면 우리가 이거를 회로도 설계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라이브러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로 컴포넌트를 조회하고 회로 컴포넌트 자체도 없다. 회로 컴포넌트 등록하고 라이브러리를 신청해서 라이브러리 등록하는 건지. 이 프로는 뭐 여러분들 고객사의 상황에 따라서 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승인 프로를 좀 빼달라는 쪽도 많이 있고요. 어디는 또 승인 프로를 또 강하게 해달라는 쪽도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인데, 이제 PCB에 대한 아이템 PCB 및 회로도하고 PCB 설계 데이터 관리. 그죠? 아이템 컴포넌트는 사실 회로도하고 PCB 설계가 없는 거죠. 얘는 그냥 아이템 등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회로도하고 PCB 설계를 들어갔다. 이거는 지금 아이템 PCB를 갖다가 만들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아이템 PCB를 먼저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단계에 여기 오른쪽에 매크북 워크프로 있지만 아이템 PCB 신청하고
PCB의 아이템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스케매틱하고 PCB 설계하고 리뷰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템 PCB 생성하고 그다음에 PCB 설계 데이터, 여기 이제 RTM 예를 해놨는데 RTM 쪽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업로드하면 회로도 파트 리스트하고 뭐 회로도 데이터만 올리면 회로도 파트 리스트가 될 거고요. PCB까지 된다면은 PCB 파트 리스트까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회로도하고 PCB 데이터를 올릴 때 서로 회로도하고 PCB 파트 리스트가 일치되지 않으면, 물론 한 회사의 제품 갖고 하면 일치가 되겠죠. 하지만 요즘 이제 EDA 회사가 이제 M&A를 하면서 모알캐드하고 어떻게 보면 알레그로 PCB하고는 DB가 약간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혹시 또 사람이 어떤 작업에 의해서 회로도하고 PCB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회로도 PCB 파트리스트, 회로도 파트리스트, PCB 파트리스트를 비교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올라오면 그걸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회로도 PCB 산출물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봄이 DB로 이제 초기 봄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는 이제 PCB는 사실 봄은 관관 없어요. 근데 우리가 PB라기 위해서 PCB의 모든 부품이 다 장착됐다는 전제하에 마스터 PB 봄을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데이터가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설계 변경이 발생하면, 리바이즈가 다시, 속성의 리바이즈가 올라가서 이 작업들이 다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워크프로 기반으로 우리가, 리뷰전 관리를 한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PBA입니다. 그죠? PBA는 사실은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봄을 만드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아이템 PBA에 대한 체본을 하고,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PCB에 모든 부품이 다 올라갔다는 전제가 이제 마스터 PBA 봄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은, 왼편에 해당되는 게 이제 마스터 PBA 봄의 거죠. 그래서 수량이 몇개 올라갔다는 게다 이제 있는 거고요. 여기서 그림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PBA들이 이제 보이는 거고요. PBA 체번된 것들이 요 마스터 PBA를 갖고 편집을 할 PBA들이 쭉 만들어지는 거고, 그 PBA별로 여기 보시면은 사용, 미사용, 대지품 같은 것들을 이제 클릭해서 선택을 하면 바로 내가 마스터 PBA는 존재하지만 이 PBA에서는 이 부품은 삽입하지 않겠다, 미삽하겠다 하면 X가 표시될 거고요. 다른 부품으로 대체하겠다 하면 대지품 정보가 들어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하고 다음 단계의 라우터로 진행을 시키면은 진행이 되는 거죠. 이 PBA 봄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PBA 봄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이제 한 개의 PCB에서 N 개의 PBA로 구성을 하기 위한, 요게 이제 편집에서도 유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이제 설계 변경이 발생했을 때 사실 PBA 쪽 미삽된 게 삽입이 되거나 삽입된 게 미삽만 되는 건데 PCB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저 회로도까지 돌아갈 필요 없이 이제 PBA 봄만 제대로 하면 되죠. 그래서 저희 싱크로스페이스를 사용을 만약에 하시게 됐을 때요 미삽이나 삽입 또는 대치품 지정만 제대로 하시면 나머지 데이터는 다 라이브러리로부터 설계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거기 때문에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명확하게 잘 봐주시면 되고 이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이라이트 처리를 해드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PBA까지 됐어요. PBA까지 되면 사실 끝난 게 아니고 PBA에 이제 펌웨어가 올라가서 보드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펌웨어 관리도 하게 되는데 뭐 소프트웨어 개발팀을 위한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는 아니고요. 펌웨어가 만들어져서 이 펌웨어도 품번 체계를 갖고 이 펌웨어가 어느 PBA에 올라가서 보드를 구성했는지에 대한 우리가 트레이싱은 가능해야 된다. 그 이력은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템도 펌웨어 생성을 하고 여기에 펌웨어 소스 같은 것도 여기다 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펌웨어를 생성하는 거는 뭐 하드웨어 설계자가 하고 펌웨어에 대한 소스를 등록하는 건 펌웨어 개발팀이 한다거나 이것도 회사 사정에마다 다르지만 해서 이제 펌웨어 생성을 하고 나면 그 펌웨어를 이용해서 이제 보드를 생성을 해요. 그러니까 보드를 할때
보드범을 구성할 때이 펌웨어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보드범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보드범에 기부품이나 원부자재를 추가하면 이제 그게 제품범이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DM의 어떤 공통 기능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품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제품이 개발이 된 거죠. 개발이 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관부서로 배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이 완료된 거를 초도 배포를 하거나 또는 유관부서로 배포해서 배포 이력을 남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사내 배포만 생각을 했습니다. 사내 배포에서 초도 배포를 하고 또는 배포 이후에 양산 진행 중에 설계 변경이 발생하면 설계 변경에 의해서도 또 배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도 배포나 설계 변경에 의한 배포, 그 다음에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프로를 타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변경 요청, CR, 설계 리퀘스트, 체인지 리퀘스트, 체인지 오더들을 하게 되는 거고, 체인지 오더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 변경을 실행을 하려다 보면 우리가 공통 부품에 대한 역전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웨어 유저라는데 역전계를 통해서 우리가 아, 이 부품이 이 컴포넌트가 어디에도 쓰였구나. 그럼 이게 잠재적으로 다른 이게 사용된 부품이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할수 있도록 우리가 역전계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태까지 말씀드린 모든 워크프로라든지 이 화면에 대한 속성들 이런 것들은 다 커스터마이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크게 모든 화면 자체가 앞에는 이제 속성, 그래서 우리가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다 속성, 그 다음에 어태치먼트, 첨부, 그 다음 라우터 이런 개념으로 다 화면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화면 안에 보면 등록이 있고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고 나면 바로 리스트 버튼 누르면 화면이 이제 등록 버튼에서 리스트 버튼으로 리스트 목록으로 이제 화면이 바뀌게 돼서 한 화면에서 거의 팝업이 없습니다. 팝업 없이 다 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관리자 모듈에서도 저희가 좀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아이템 분류라든지 분류 체계들이 이제 고객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우리가 어드민에서 아이템 분류를 다 디파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분류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분류별로 아이템에 들어간 속성들 있죠? 그 속성들도 저희가 속성 이름들을 넣어서 이렇게 추가를 하면 자동으로 반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성에 대한 입력 방식이 뭐 테이블이냐, 드롭다운이냐, 뭐 프롬프트냐, 뭐 키인이냐, 이런 타입도 이제 지정할 수, 입력 방식도 지정할 수 있고요. 뭐 드롭다운일 때 입력 방식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드롭다운이 있던 어떤 리스트가 뜰 거냐, 그런 것까지도 다 어드민에서 디파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변화 관리에 좀 용이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화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의미로 해서 어떤 효과적인 부분을 보면 회로 중심 PDM에 도입을 했을 때 어떤 정성적인 어떤 효과 부분은 일단 부품 정보하고 라이브러리 간 연결을 통해서 일단 라이브러리에 대한 에러를 줄이고 표준 부품 사용률 제고를 할수 있다. 단종 부품 대 제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설계 데이터를 워크프로 기반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관리함에 따라서 현재 이런 회로 중심 PDM이 없다면 뭐 개인 PC 안에 또는 부서의 어떤 NAS 같은 서버에 뭐 디렉토리나 파일 이름으로 관리를 하실 텐데 그것들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많이 잘 이해하고 있죠. 이거를 이제 시스템 하에서 더 철저하게 리비전 관리하고 계정 관리하고 또 어떤 것들이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지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 라이브를 이용해서 또 설계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계 데이터의 어떤 순수성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설계 데이터에서와 라이브러리 부품 정보에서 추출된 정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초기 봄을 다 구성을 할 수가 있어서 어떤 에러를 봄 에러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고 시간도 많이
단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라이브러리 부품 정보, 데이터, 봄들이 서로 산재되어 있지 않고요. 그 산재돼서 그냥 쌓아놓는 것들은 우리가 관리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들끼리의 추적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들이 모두 하나의 원 DB에서 언제든지 쉽게 하나의 부품만 또는 하나의 라이브가 잘못됐다는 것만 알아도 다 그걸 사용한 것들을 우리가 역추적할 수 있는 추적성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이거 정량적으로 굳이 뽑자면은 당연히 설계 시간이 자동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관리를 위한 관리가 아니라 실제 하드웨어 설계자들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설계 시간, 개발 시간을 이제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라 부분에 따른 재설계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이제 연간 개발 보드수로 우리가 환산을 해보면 금액이 뭐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보드를 여러 가지. 근데 이게 이제 제가 L 쪽 회사에 자동차 그때 7천억 정도 됐을 때 모양으로 봤을 때 한 1년간 22억 정도는 세이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2020년 기준으로는 이게 2014년도에 제가 도입이 된 거니까 이 회사가 2020년 기준으로는 회로 제품 개발 모델이 약 2배 이상 증가하고 매출도 2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회로 개발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굉장히 퀄리티 있게 제품이 잘 나오고 있어서 이쪽 사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뭐 제 나름대로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제 남은 한 18분 동안은 질문들 그 제가 발표한 동안에 질문들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내용에 좀 답변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을 또 실시간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수열님이 관심을 가져서 감사합니다. 기존에 저 뭐 지금 질문 처음 보는 걸 한번 볼게요. 기존의 표준 CAD 라이브러리가 회로도 설계에 바로 적용 가능한지 사내 점검 및 시뮬레이션 기능이나 솔루션을 제공하는지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고객사에서 이런 라이브러리 개념을 갖고 회로 부품 사용하고 있는 회로 부품 정보 들을 하고 그 다음에 심볼 프린트하고 데이터 시트 이런 것들을 서로 잘 연관 지어서 관리를 하고 계시다면 저희는 너무 좋죠. 그러면 바로 그 데이터를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해서 바로 시스템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은 당연히 갖고 있고요. 그래서 부품 정보하고 이런 메타데이터들 그러니까 심볼 이름이나 프린트 이런 메타데이터들은 제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고 심벌 풋프린트 같은 경우는 서버에 파일 볼트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서로 연관지어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거는 이제 잘 정리만 돼 있으시다면 뭐 손을 전혀 안댈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전문가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그거를 저희 시스템으로 서버로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 금세 표준 CAD 라이브러리는 다시 손댈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재영이 타사 유사한 기능을 갖춘 제품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 경쟁사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제가 2002년도에서 2005년도에 처음으로 제품 만들었고 최근에 이제 고도화를 하면서 뭐 거의 최초로 제가 이제 만들었고 뭐 비교를 뭐 경쟁사보다는 뭐 차별화 포인트라고 보면 이제는 이제 고도화를 통해서 좀 저희가 좀 GUI 측면이라든지 또는 뭐 펌웨어 부분 또 사용자 측면 그다음에 이제 회로뿐만 아니라 일부 회로에서도 기구 데이터들 일부는 또 관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뭐 기구 완전히 뭐 기구 데이터도 다 인테그레이션 다 시켰지만 그렇더라도 어떤 기구에 대한 부분 또는 전기 이번에 저희가 철도형 과제를 하면서 전기 설계 도구라든지 전기 케이블이나 이런 하네스 쪽에 대한 부분들도 설계 도구도 있고 그것도 포함해서 제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모듈을 보면 크게 보면 회로, 기구, 그다음에 전기, 예? 케이블쪽, 그다음에 펌웨어. 이네 가지가 사실 다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차별화된 포인트로 볼수 있습니다. 예. 물론 회로 중심에 대한 것들을 더 타이트하게, 예, 저희가 태생 자체가 회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완벽한 솔루션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예, 전기, 기구, 펌웨어까지도 저희가 통합해서 제품목록 구성할 때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측면. 예. 이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뭐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라의 이소라 선생님, 대시보드 화면 같은 경우에 GUI 프로그램을 구현한 건가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프론트 부분은 어떤 걸로 먼저 할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뭐 개발을 뭘로 했느냐라는 질문 같은데요. 일단 대시보드 화면에 저희가 별도의 뭐 컴포넌트를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냥 요즘 리액트 안에도 그런 대시보드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은 리액트라는 걸 갖고 이용했는데 자바스크립트 일종인 리액트를 이용했고요. RE-ACT 리액트를 이용했고요. 거기에 있는 별도 컴포넌트는 아니고 거기에 있는 여러 그 안에서 그냥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리액트 함수에서 제공하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대시보드 화면은 꾸몄고요. 뭐 거기에 원하는 스타일로 얼마든지 대시보드들은 구성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보신 게 다가 아니라 이제 저희하고 만약에 인연이 돼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승규님 말씀 주신데 이 캐드 중에 RTM 사용 중인데 RTM 버전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지요? 그러니까 이 관계 없다라는 게 조금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RTM을 기본적으로 버전을 저희 고객사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RTM 버전이 최상위 RTM 고객사에서 사용하는 지금 버전인데 일단 저희가 세우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 안에 고객사가 있는데 그게 고객사 안에 이 캐드 툴이 RTM이다. 근데 버전이 사용하시는 마다 다 달라. 이러면은 사실 대응하기가 저희가 쉽지는 않고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 회사별로 좀 통일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죠. 그러니까 한 회사는 하나의 버전으로 통일해서 일단 저희 거랑 인테그레이션해서 사용을 하시다가 버전업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미리 저희한테 얘기해 주셔서 또는 저희가 미리 준비되어 있을 수가 있고 해서 또한번한 차례 같이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어떤 회사든지 마찬가지일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동일한 버전으로만 통일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그 버전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 지원하고 그 다음에 버전업 계획이 있으실 때 미리 같이 협업해서 또 주시면은 이제 그 버전에 맞춰서 저희가 RTM이라든지 다른 2대 툴의 인테그레이션을 서포트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여태까지 뭐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아니면은 뭐 언제든지 오늘 웹비나 이후에 불러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실제로 더 자세히 여러분들의 고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